수산항으로 왔거든요. 수산항은 저번에 했던 곳은 빨간 등대 내양숙에서고요. 오늘은 하얀 등대 내양숙에서 할 거예요. 어떤 분 얘기는 거기서 새끼 뱅이도 이제 잡았다고 하는데 오늘 운 좋으면 뱅이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번 오늘 도전하러 왔고요. 오늘은 수산항 하얀 등대 있는 데서 내양수에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3도에서 35도라고요. 강원도가 덥긴 더운데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약간 언덕길인데 이렇게 풀숲이 이렇게 있어요. 걸어 올라 포인트 이동 중입니다. 아, 이렇게 숲이 오면 향이 너무 좋아. 아, 향이 너무 좋네요. 여기가 현관문이에요. 여기가 하얀 등대. 저번에 했던 데가 저기 빨간 등대. 외항은 테트라포트 있는 데는 조금 위험해서. 아, 여기도 멋있다, 그죠? 내항에서 하겠습니다. 한여름이어도 바다에서 바람은 시원하게 불네요. 저 보이나요? 저 물고기 떼져가는 거. 보인다. 동영상으로 보인다. 저 맨 앞에 있는 게 그거 봐. 대장. 이야, 어마어마한데요? 야, 주름 제대로 먹었네 이거. 못 빼? 뺐어. 너 빨리 물에 여기다. 물에 넣어.
그거예요? 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넣어서 공산을 했잖아.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돈이 안 되니까 미국이랑 손을 잡아. 먹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좀 해야 되겠네. 잊혀져. 많이 봐둬라. 뭘 봐도 그것도 다 추억이다. 안 그러겠어요? 다 추억입니다. 추억. 추억. 떠다니는 걸 잡아야 돼.
못 잡아. 철수하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그래도 한 마리 잡았어요. 오늘은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어요. 얘는 풀어줄 거예요. 좀 더 커서 만나기로 해야죠. 얘는 풀어줄게요. 죽은 것 같은데? 어? 내정이 튀어나왔네? 던져. 잘 가라. 잘 가는 게 아니고 사망이었는데. 그랬네. 그냥 안 치네. 내장이 나왔네. 내장이 왜 터졌지?